11일 대구 중노회 2023 정기회에서 가창교회 박용규 목사가 총회 총무 후보로 추천을 받았습니다. 박용규 목사는 총회 행정과 재정의 실무 책임자로서 원칙과 신뢰를 지키는 깨끗한 총무, 인공지능 시대의 행정 시스템의 혁신을 이루는 총무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가창교회를 시무하는 박용규 목사는 총회 세계선교회 제22회기 이사회 서기, 총회 상비부 학생 지도부장과 고시부장, 총회 준비위원회 총무 등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